먼저 변함없는 신당동 떡볶이 양념의 비법이 숨어있다는 주방으로 가봐야겠죠. 여기에 비밀이 숨어있을까요? 국수 만드는 재료인데 두고, 그다음에 새우, 건새우, 그다음에 디포리, 그다음에 월계수입니다. 이거를 집어넣는데 하루 전에 이거를 우려놔야만이 이 육수가 잘 빠집니다. 오늘의 즉석 떡볶이를 만들기에 하루 전날부터 재료 준비는 필수입니다.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유행어의 시초인 신당동 즉석 떡볶이 육수의 비법. 피디라고 쉽게 알려주니 너무하죠.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가루를 포함. 10가지 재료가 어우러져야 궁극의 양념장 완성. 자, 어머니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비법이야 비법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집에 이거 춘장입니다. 이제 알 사람은 다 안다는 신당동 떡볶이 맛의 비밀 춘장입니다. 좀 섞이면은 좀 더 맛있을까 하고 넣는데 진짜로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궁극의 양념장은 완성. 이제 떨어져 있을 때보다 함께할 때 더 빛나는 다양한 사리들이 힘을 발휘할 차례. 처음엔 어묵하고 떡만 있던 신당동 즉석 떡볶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라면이나 쫄면, 만두 등 각종 사리를 다양하게 넣고 즐기게 되었습니다. 세월 따라 다양해진 사리와 변치 않은 깊은 양념 맛의 절묘한 조화. 눈앞에서 볼 수 있어 더욱 감동입니다. 즉석 떡볶이의 매력.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 그 짜장 떡볶이 2인분하고요.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해봤다. 부재료에 따라 변신은 무한대. 맛의 사각지대를 찾을 수 없는 이곳 신당동 떡볶이 집입니다. 우리 이 여섯 집이 합쳤어요. 여기가 합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갖고 내려오던 그 장에 대한 비법을 우리가 모아 모아 만든 장이에요. 네, 우와. 진짜 뿌려.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치즈 눈이 옵니다. 모짜렐라 치즈가 듬뿍 들어간 치즈 떡볶이는 단연 인기 만점. 하나 떡볶이 났다. 매운 걸 못 먹는 아이에게도, 짜장면이 제일 좋은 어른에게도 언제나 통하는 짜장 떡볶이. 오, 이 맛이야. 끓여 먹기란 단어는 사전에 없습니다. 맛에 올린 건 2번 먹힌다도 마찬가지. 매운 꼬들지기 빨아 하나, 어묵탕 하나, 순대 하나. 돌려. 신당동 즉석 떡볶이의 매력 다 본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집중하세요. 매력 발산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 인기 실로.